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원래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 주제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망상, 환청,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후에 음성 증상, 와해 증상, 강박 증상에 대한 대처법, 조울증 증상의 관리 방법,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화면 넘겼는데 넘긴 거 보이나요? 네. 그래,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위기 관리, 요렇게 지금 이제, 일단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지난주에는 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만 공부했었고요. 오늘 이제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위기 관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요번 시간에는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에 첫 번째 차분한 분위기, 두 번째 구조화된 분위기, 예측 가능한 분위기, 세 번째 화목한 분위기, 진실된 분위기, 네 번째 경계의 필요성,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여기 세 번째라고 해놨지만 요거를 우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들에게 공통된 매우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욕구가. 일단,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두 가지가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욕구를 남들보다 많이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화목의 욕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싸우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어려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양보도 잘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거죠.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거짓말을 잘 못해요. 나도 남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하고, 남들도 나한테 솔직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들은 평화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런 게 정말 사회에서 이런 사회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물고기로 비유하자면은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입니다. 1급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물이 3급수 물이란 혼탁한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바람직하기는 사회가 바뀌어서 사회 전체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이 화목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실성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주는 사회는 참 좋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지를 못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재 치료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런 게 충족이 안 되고 좌절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물러나 있는 경우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서 물러나 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약만 먹이고, 니도 남들처럼 살아야지. 니는 왜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시 등 떠밀어서 3급수 사회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제 등을 떠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이야기지요. 저는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면 우리는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는 걸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물론 이들이 변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환경이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면 이들에게 1급수 물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오아시스라고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사막이 마치 세상이 사막과 같은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 세상이 3급수 물이라고 하면 이들에게 1급수 웅덩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회 전체가 이렇게 1급수로 바뀌어주면 좋겠지만 그건 기대할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부터라도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밖에서 얘들이 눈을 뜨면 눈만 뜨면 갈수 있는 곳 1급수 웅덩이 또는 오아시스가 한 군데 있으면 좋고 또한 군데 더 있으면 좋고 또한 군데 더 있으면 좋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경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 화목의 욕구 그리고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달리 말하자면 화목한 가정, 진실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쓴 거를 읽어보자면 환자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가족들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냉랭한 집안 분위기가 조성되면 환자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더욱이 그러한 불화가 환자 자신으로 인해서 야기된다고 느낄 때 환자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게 되어 더욱 힘들어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외식, 여행, 취미 생활 등을 자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가족 이벤트를 궁리하여 가족 전체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전체의 취미 생활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 방식이 솔직해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 좋은 감정 등을 숨기지 말고 말로서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전달법이라든지 비폭력적 대화법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전달법이나 비폭력적 대화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떤 건가 한번 검색해 보셔요. 자, 그래서 화목한 분위기, 진실된 분위기에 이런 가정을 만들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차분한 분위기. 자,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차분한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전구기 또는 회복기 때 이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발병 또는 재발 여부를 좌우한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 이제 아주 오래된 유명한 연구. 들인데 유명한 영역의 연구인데 표출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출정서 이게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되었어요. EE라고 해서 Expressed Emotion이라고 해서 표출정서라고 번역하는데 이 표출정서가 높은 가정이 표출정서가 낮은 가정에 비해서 1년 내 재발률이 3배 정도가 더 높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꾸준히 연구가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검증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 표출정서가 뭐냐 하면 가족들이 감정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확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고 어머니든 아버니든 간에 막 자기가 화가 나거나 감정이 올라면 이걸 주체를 못해서 막 소리 지르고 펑펑 울고 막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가족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화가 나면 막 화를 막 터뜨리고 막 욕을 하고 뭐 등등 심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불안하면 가족 자신이 자신의 불안을 막 이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는 표를 막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애들은 부모의 이 감정의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를 내면 보통 애들보다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보통 애들보다 훨씬 더 애들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애들 본인이 힘들어서 지금 본인이 힘들어서 막 절절매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하면 부모가 이거를 든든하게 다 받아줘야 될 텐데 부모가 그러나 하고 받아주고 불안해하는 애를 그걸 받아줘서 애가 차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애가 화가 나서 자기 화를 막못 가라앉혀서 툭툭 뛰면은 니 무슨 일이냐고 다 이야기해봐라고 애가 화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무시 잘 받아줘서 애가 화났던 애가 화가 가라앉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애가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는 감정을 부모가 대신 감당해줘서 애를 안정시켜 줄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출 정서가 높은 부모는 애를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를 더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불안해서 막 절절매면은 그걸 안정시켜 주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이 더 불안해져서 막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부모가 더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걱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 애가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자기가 불안할 때 부모한테 불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자기가 마음이 무서울 때 무섭다고 말을 못하고 이상한 환청에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말을 하면 부모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쳐대면 애가 이게 자기가 힘들어서 안 그래도 힘들어서 부모한테 그 말을 했는데 부모가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니까 이후로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부모한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애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막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 부모가 더 화가 나서 더 길길이 날뛰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애하고 부모하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몸으로 그냥 서로 몸으로 서로 막 폭력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죠. 아니면 애가 화를 좀 내면 부모가 화를 더 심하게 내가지고 애를 막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높은 표출 정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감정을 감당을 못해서 막 난리를 치는 이 부모는 항상 애들을 자꾸 재발을 시키는 부모니까 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잘 감당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제 교육, 훈련, 요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보면, 그런 이제 부모의 표출 정서를 낮추기 위한 가족 심리 교육. 이건 뭐 가족 심리 교육을 해도 되고, 개인 상담을 해도 되고, 집단 상담을 해도 되는데, 아무튼 목표 자체를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데 목표를 가진 그런 가족 심리 교육을 한다. 또는 집단 상담, 개인 상담 등이 필요한데 효과를 보려고 하면 매주 한번 내지 두 번씩 한 번에 약간 1시간 반 정도 해서 최소 1년 반에서 2년의 어떤 교육 훈련과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1년 반에서 효과를 보려고 하게 되면 이게 왜냐면 우리가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고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의 감정 처리하는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단기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연습을 해서 나한테 완전히 체화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그 일정한 기간이 최소한 1년 반이더라. 최소한 1년 반 동안은 상담을 받거나 1년 반 이상 개인 상담을 받거나 집단 상담을 받거나 또는 가족 심리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 자, 이때 가족 심리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인데 가족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고 가족 교육은 Family Education이에요, 영어로. 그리고 가족 심리 교육이 있어요. Family Psycho Education인데 어떻게 다르냐? 가족 교육은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게 가족 교육이에요. 그리고 근데 가족 심리 교육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훈련, 그 반복 연습이 들어가서 이것을 완전히 내 몸에 체득하도록 하는 요게 가족 심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건 가족 교육이에요. Family Education.
초점이 정보 제공에 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가족 심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구조화된 집단 상담처럼 딱 해서, 뭔가 연습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가족 심리 교육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가족 자신이 자분해야 된다. 집안 전체가 고성이 터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 전체에서 환자는 화가 나서 뭐 고성이 터지고 뭐 난리가 나고 불안해하고 등등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항상 이 감정을 차분하게 이렇게 안정시켜 줄수 있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안정시켜 주는 분위기. 치를 들썩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치를 안정시켜 주는 이런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라고 할때 저는 전인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인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성적 측면에서 좀더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심리적 측면에서도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도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영성적 측면에서도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사회 환경적 이 측면에서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차분한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차분해야 된다. 그래야지 애가 안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한 분위기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구조화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측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조화된 가정, 예측 가능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 왜 그러냐? 우리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변화, 모든 종류의 변화는 그거 자체가 다 스트레스예요. 뭐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안 좋은 일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스트레스가 돼요. 좋은 일도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애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서울로 가서 혼자 살게 됐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건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된다든지, 또그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왜 모든 종류의 변화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모든 종류의 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변화라고 하는 건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라고 하는 건 변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거든요. 새롭게 적응하는 때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다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변화는 스트레스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애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외출을 나온다, 외박을 나온다 할 때, 때때로 부모님들 중에서는 지가 병원에 계속 갇혀 있느라고 얼마나 답답했겠노, 얼마나 지루했겠노 해서 지가 이렇게 외출 외박 나왔을 때 뭔가 이벤트를 좀 해줘야 된다. 뭔가 진짜 맛있는 맛집에 대해 가서 음식을 먹여야지 되겠다. 어디 좋은 뭐 어떤 놀이 동상 같은 놀이 기구 같은 걸 타게 해줘야 되겠다 등등, 이렇게 뭔가 재미있고 흥분되고 재미있고 짜릿하고 이런 경험들을 제공해 주려고 기획해서 막 이벤트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정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외출 외박을 데려 나와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안 좋아해요. 그냥 가면 간단히 식사 정도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쉴라 하고 잘라 하는지, 그렇게 뭐 다니고 하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그 가급적 애들이 특히나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일수록 변화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안정의 이야기죠. 자, 그리고 구조화된 분위기, 예측 가능한 분위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자면, 물리적 환경이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조명은 밝고 소음은 적어야 합니다. 방 배치, 가구의 위치 등은 가급적 늘 그대로인 것이 좋습니다. 시계와 달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집안 행사 일정은 눈에 잘 띄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집안 일은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귀가 시간, 취침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 뭐 이런 것 등이 규칙적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분위기, 예측 가능한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에 이야기했었죠. 화목한, 세 번째로 화목한 분위기, 진실된 분위기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계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가족 간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경계라고, 그래서 이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당사자로부터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보호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경계가 필요하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아무리 환자라고 하지만 보호받아야 될 사생활도 있고 자기 권리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왕왕 보면 환자를 도와준다는 이명하에 부모님들이 환자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부모님들이 대신 의사결정하고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보호, 과잉간섭, 흔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잉보호, 과잉간섭은 좋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우리가 단기간에 낫게 하려고 욕심을 내고 서두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잉보호를 하게 되고 과잉간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결국은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지 되죠. 제가 이것을 늘 겉모습을 반듯하게 만드는데 주력하시면 안 됩니다. 속살이 차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막 강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가 막 등떠밀어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 금방, 겉으로 볼 때는 금방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좋아지게 만든 건 소용없다는 게, 나중에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부모님이 끈기 있게 기다려서 당사자가 스스로 어느 날인가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해서 움직이는, 이렇게 되도록 이제 만들 때에 나중에 난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진로 문제 같은 거.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지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당사자를 막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얼르고, 또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해서 뭐 직장을 다니게 한다, 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하게 한다 등등 하면은, 우선은 하는 것 같아서 좀 나중에 난관이 나오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직장도 쉽게 그만두겠다 하고, 대학 다니던 것도 전공도 뭐한 학교도 쉽게 그만두겠다고, 그 진로, 자기가 했던 전공으로 직업을 선택 안 하고 딴거 하겠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등떠밀어서 하는 건 그렇게 된다는 게, 난관을 만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뭐 할래라고 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는 난관을 만나도 본인이 결국은 돌파해 나가요. 몇 번을 넘어져도 자기는 다시 그거 하겠다고 덤비고, 다시 그거 하겠다고 덤비고 해서 결국은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소한 거 하나부터 중요한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다 자기 뜻에 맡겨주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발병이 되는 원리하고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발병이 되는 원리를 제가 그렇게, 저는 가장 큰 문제, 핵심 문제를 그들의 비주장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게 달리 말하자면은, 착하다라고 하는 게 달리 말하자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라는 의미다. 자기가 손해보고도 자기가 손해본 거를 주장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손해보고 말고, 양보하고 말고, 이런 게 우리가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은 자칫하면 비주장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착하면서도 주장적이면 참 좋겠는데, 왕왕 가끔 가다가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착하면서도 주장적인 사람이. 그런데 왕왕은 착한 사람들은 거의가 비주장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보면 비주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 과정에서 어떻게 얘가 얘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 거냐. 우리는 그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고집 부리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흔히 보면 이제 우리가 안 그래도 발병 이전부터도 당사자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뜻대로, 당사자의 작과 진로도 부모의 뜻대로 하고, 뭐도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했는데다가 발병하고 나니까 더더욱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고 지가 무슨 정상적인 판단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려고 하게 되고, 대신 다 만들어 놔놓고, 막, 억지로 막 하게 유도를 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루의 일과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한테 맡겨주는 게 좋은데, 자,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자면 쉽게 표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또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기 시간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몇 시에 일어날 건지, 몇 시에 잘 건지, 내 몸이 앉아 있을 건지, 서 있을 건지, 움직일 건지, 집 밖에 나갈 건지, 방 안에 있을 건지, 이거의 권리가 본인한테 있다.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경계를 지키는 일이에요. 부모라고 해서 당사자의 몸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당사자의 시간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당사자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당사자들 중에는 거꾸로 이제 자기 몸만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좋을 텐데, 부모의 몸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하려 해요.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모의 시간을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고, 부모가 밖에 일 보러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부모를 일거수일투족 당사자가 간섭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에 자칫 잘못해서 또 굴복해서 절절매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부모가 당사자한테 완전히 거의 뭐 하인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해서 사는 부모들인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당사자에게 간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당사자로부터도 간섭당하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 스스로가 지켜내야지 돼요. 내가 당사자한테 최대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허용해주지만, 대신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그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교육 같은 거 듣는 것도 자기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한테 못 듣게 하는 당사자들도 있거든요. 네가 안 듣는 건 내가 들으라고 강요 안 한다. 하지만 그 내가 듣고 싶은 건난 내가 듣겠다. 가족 모임에 나가는 것도 당사자들이 자기가 안갈 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에 나가려 하면 그런 데를 왜 나가느냐? 나가지 말아라. 너는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나가도 된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가겠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걸 읽어볼게요. 자,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허용적인 집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무조건적으로 허용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로서 허용이 지나쳐서 당사자가 가족들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란 각자가 서로의 자기 결정권을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경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내에 독재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족 내에 독재자가 없어야 된다. 그게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쉬고 이제 위기 관리를 할 텐데 쉬기 전에 한 10분 정도라도 질의응답을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